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갖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농사를 실제로는 짓지 않으면서 주말 농장을 하겠다고 속여 농지를 사고판 투기꾼 2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현직 공무원도 10명이나 끼어 있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농로 양옆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버려진 지 오래된 땅이지만 이곳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 농장을 한다며 사들인 농지입니다. 도내 한 농업법인이 재작년부터 이일대 농지 2만여 제곱미터를 산 뒤 일주일 뒤부터 이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농업법인 측은 다른 지방 주민 28명에게 농지를 팔면서 제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말 농장인 것처럼 농지 취득 서류를 허위로 꾸미도록 도와주고 27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부터 농업법인 12곳에서 농지 8만 제곱미터를 되팔아 1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농업법인 관계자 17명과 농지를 산 다른 지방 주민 188명 등 20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농지를 산 공무원 10명은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경자 유전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중요 사안이고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같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는 2015년부터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뭐 90일 이상만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짓고 해도 이제 농업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거 뭐 이제 여기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산 것들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만약에 갖춰서 오시면은 더 이상이 뭐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경찰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선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